자, 한덕수 어제 국회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고발합니다, 한덕수를. 총리님 혹시 이거 제 리플레이 달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도광산 관련된 리플렛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광산 관련돼서 안내 책자라고 해서 이거 저희가 입수해 왔는데요. 이곳의 내용을 보면 반도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매우 낮다,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 위생관념을 보급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폄하 비하 발언 아닙니까? 폄하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그 노동자들이 동원돼가지고 가서 일한 것에 대한 그 전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들어있는 그 전시를 하기 위한 그 두 개 다가 적혀 있는 한국 동원된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시를 한 거예요. 총리님, 그러면 요거를 빼고 이 리플렛을 보셨습니까? 그럼 혹시 이 리플렛이나 이 소위 도쿄 보셨죠? 제가 여기에 다 같이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비치된 번역까지 한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자, 분노하지요. 분노하지요. 그러면 왜 항의를 안 하셨어요? 분노하죠. 그러나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 등재될 때 반대 의견 한 마디만 하셨어도 등재 안 됐습니다. 지금 아이카와 그 전시관에 전시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플렛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배치가 돼 있는 거지 전시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배치와 전시가 여기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로 봐서는 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하시키는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나 한국인 노동자가 도주 및 수감했다는 그런 사실도 같이 있는 겁니다. 한국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가 28일에 달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같이 있습니까? 자료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겁니까? 위조를 해서 전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입니까? 그건 너무 일방적이죠. 너무 일방적이에요. 대한민국 총리 맞습니까? 네, 대한민국 총리입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가지고 싸울 때요, 일본 총리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모욕을 하지 마세요. 국민을 움직이는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도 됩니까? 아니요. 네. 국민을 능멸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식 발언 573개 중에 들으세요. 천만에요. 573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천만에요. 총리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국정브리핑 가보십시오. 공식 발언 573건 중에서 독도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독도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땅이라고 한 적 있어요? 아니, 없잖아요. 지금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한덕수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 궤변을 너무 당연하게 것처럼 이렇게 궤변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까? 아, 거기에 비치돼 있습니다. 전시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그곳에 가서 전시물만 봅니까? 비치물도 같이 보죠. 어? 그런데 거기다가 저렇게 능멸하는 자료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 그치? 거기에 대해서 항의도 못하는 게 나랍니까?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잖아요. 예. 반도인은 막 둔하고, 예, 뭐 재능이 극히 뭐. 아니, 그건 아예 전시돼 있는 거예요. 예. 전시돼 있는 책자에, 자료는, 예, 그게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그 밑에 비치돼 있는 거에는 군함도가 전부 뭐
사실이 아니다. 네. 지옥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 있는 자료니까 허락이 되지. 어느 한쪽의 얘기가 그 올라가 있는 자료는 허락이 안 된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허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사도광산을. 등재 허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반대를 했으면 그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가 못 됩니다. 사실 한덕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랄 노자인데 이렇게 궤변을 쏟고 있는 사람이 또 우리 나라 총리라는 게 일본 총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지금 장경태 의원이 문제를 만들고 있대잖아요. 근데 제가 더 귀함했던 거는 요 설정 관련해서 기사들 제가 잠깐 요거 나오는 동안 좀 찾아봤는데 예. 오히려 장경태 의원이 뭐 밀렸다는 듯이 예.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통쾌했대 한덕수 때. 네. 그 응급실 뺑뺑이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간다니까 가짜뉴스래요.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도 잇따르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잇따른다는 표현은 좀 과장입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대란을 우리 어렵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큽니다. 협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비상상황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과하실 의향은 그 최선을 다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 나가요? 어디에 죽어 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죽어 나갔어요. 어서 거짓말 가짜뉴스? 무슨 가짜뉴스라 그래?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가보고 계십니다. 네, 저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씀드리고 마세요. 있는 겁니다. 자, 가짜뉴스인데 보십시오. 연합뉴스가 쓴 겁니다. 심지어 일주일 만에 숨졌어요. 이분은 응급실만 제대로 갔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술자리가 있어서 농활 끝나고 술자리 있어서 술 드시다가 피곤한 상태에서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빨리 응급실 가가지고 처치 받으면 돼요. 알코올 해독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못 갔어요. 바로 코앞에 있는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 병원의 응급실에 사람이 모자라서 전화를 못 받았어. 그래서 5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가장 정확한 사례가 여기 있는데 총리가 그 가짜뉴스래 사람 죽은 거는. 유가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이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취임 후 최저치 20%에 드디어 갤럽 기준으로 20%에 도달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까지 갔고요. TK 60대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앞서게 됐어요. 이래도 대통령과 정부는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건 전공이 탓이고 장경태 의원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독도가 오히려 위험해집니까? 사실은 자기 자르라고 그 땡깡 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사표 냈었잖아요. 근데 사표를 수리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래도 수리 안 해? 이래도 수리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일본 자료가 있으니까 일본 자료를 거기다 실는다라고 하는 거를 그게 공정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지금 한덕수 발언을 보고 하나 소름 끼쳤던 거는 뭐냐면요. 예. 그냥 본인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나를 지금 자르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게 뭔가 뭐 이렇게 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념처럼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저런 작자가 IMF 때 기재부 직원 기재부의 간부였어요. 우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 장시간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IMF 이후에요. 그럼 그 IMF를 일으킨 새끼들은 절대로 공무원이 못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들이 전부 다 이명박 때 들어왔고 그 새끼들이 지금까지 총리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그러고 있어요. 추경호 같이 국회의원하고 있고 IMF를 야기한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이.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목소리를 아닙니다. 키워가지고 네. 불편하신 분들도 나가고. 근데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의료 강국을 하는 순간에 의료 망국으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유례 없는 재능이면 재능인데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정말 파렴치하고 못된 사람들만 그냥 어떻게 그렇게 골라 그 자리들에 채워 앉았는지 의료 개혁 얘기 많이 하시는데 IMF 때 이 의료에 관한 부분들도 손을 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난이 오면서 그거를 다 살려놓은 게 누굽니까? 간부들입니까? 기재부 공무원들이 살려놨습니까? 물론 하급 공무원들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간부들이 살려놨습니까? 간부들은 그때를 때다 이때가 기회다 그랬고 돈 빼돌려가지고 외국에 펀드 만들어가지고 기업 사고 이런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요. 그런 그래가지고 롬스타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한덕수는 의료 민영화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죠. 예. 이제 어쩔 수 없다. 민영에서 해결하겠다 하면서. 네. 네. 지금 청년 의사 그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분이 촛불일 그 행진 때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비대면 의료를 이렇게 막 만들어가고 있는 데가 어디냐? 민영 의료 보험들을 대표하는 그런 회사가 그거를 갖다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진료. 근데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했던 놈들이 있었다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코로나 때는. 근데 그거를 의사들이 오히려 반대했어요. 그걸 의사 밥그릇 시키기라고 몰아갔잖아요. 너님들이. 그때 그런 거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아직도 소신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 있다고 해서 우리 편이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서 먼저 한전 민영화 이런 것들도 따져봤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낙연 같은 경우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심심한 여행가님이 얘기하시네요. 사실상 의료민영화 실시된 지 오래됐다. 건보로 공공의료인청 눈속임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 의료가 대한민국을 삼킨 보건소는 유명무실해진 것 맞습니다. 이거 고치자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공공의료 예산들 얼마나 확산됐습니까? 공공의료원 얼마나 만들어졌어요? 밑에서 안 움직여. 네. 기득권과 한패인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니까요.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런 거는 또 찬성해. 이제 특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지영 기자가 열심히 이제 파헤쳤던 거 이제 뒤에서 이제 따라와서 같이 파헤치다 보니까 이런 게 다 나왔고요. 물론 아니요, 보도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이걸 보도를 했었던 거겠죠. 감사원이. 아니 뭐 저보다는 앞서서 열린공감TV 시절에 거기 있었던 뭐 그 당시에 뭐 최영민 PD나 뭐 강진구 기자 뭐 이런 분들이 이 관저 관련해서 많이 취재를 했었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조금 참여해서 일부 같이 그 취재하고 예. 이제 보도하고 했던 건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뒤어서 이제 뭐 마이뉴스나 뭐 이런 데들이 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밝혀내는 것들은 요 기간 감사 기간에 또 들어있지 않은 기간 그렇죠. 최근에 한 것들은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할 때의 문제들을 이제 쭉 살펴본 건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총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 변경이나 정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를 막 부풀려가지고 멍튀기로 하면서 거기 뭐 브로커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예. 뭐 문제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뭐 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거는 뭐 계약서가 작성도 안 되는데 공사부터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네. 윤 관저 일단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맞춘 내역서를 나중에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것도 두 건이나 있고 네, 그렇죠.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불법 위에 지은 거예요. 집무실과 관저를.
그런데 이게 문제는 지금 거의 꼬리 자르기로 가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씨 조사했나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조사 진술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살펴볼 수 없죠. 예. 그리고 보면 뭐 대통령 경호처라든지 예. 대통령실이라든지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감사원에서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책임 정도만 묻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런 집무실 이전 공사할 때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엄청난 특혜예요. 원래는 원가를 그 견적서 갖고 오면은 비교 견적까지 받으면서 원가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그리고 대부분 다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수의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자격 업체들이 들어와서 네. 제멋대로 하고 공사비도 마음대로 뻥튀기 되고 네. 네. 그러면은 정말 그 공사는 또 제대로 했나?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시설들이 도대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아니 이런 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고 관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공사에서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요 지자체장이 탄핵되는 사유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누군가가 뭐 꾸미고 싶은 게 있어서 예. 그 업체에다가 이렇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줘라고 하고 멋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됐다는 얘기처럼 저는 맞아요. 들리거든요. 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어요. 이거 이런 공사는 지금 대통령실과 관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검찰 수사 들어간다니까 그냥 바로 이걸 인지하면 바로 수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불법들이 막 나왔는데 원가 부풀리기는 허위 견적서 나왔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을 맺지도 않고 추진했고 계약 외 공사에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산 사업에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이건 이런 것 중에 하나만 해도 그냥 해임이에요. 공무원들 제가 공공기관에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항목을 갖다 변경한 거 가지고 네. 감사를 갖다 두 번 받았다니까? 항목 변경만 갖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건수가 9건이 되는데 인원은 3명밖에 안 되고 징계 문책은 1명이고 주의가 3명이고 통보가 1명 이 정도예요. 특히 그 방탄 창틀 같은 경우는 예. 그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거의 뭐 페이퍼 컴퍼니였단 말이에요. 배우자 명의로 설립된 직원도 한 명도 없는 예. 그런 회사였고 여기다가 17억 원을 납품하면서 그 이제 물품 공급 계약서를 별도로 체결을 하고 제작 비용이나 그 납품 대가로 차액이 뭐 15억 넘는 규모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뭐 예상을 좀 어느 정도는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상 뛰어넘어요, 먼저. 근데 저는 이 감사 결과도 꼬리 자르기로 지금 다 감사가 다 진행된 게 아니라고 다들 예상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16억 대 예. 먹고 3억 날리고 비리 종합판인데 진짜 그 해임 요구는 한 명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이걸 대통령이 몰랐어? 이걸 김건희가 몰랐어? 몰랐어도 문제인데 모를 리가요? 없죠. 이걸 간 크게 이렇게 누가 어떤 공무원이 이렇게 하냐고요.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 여기 지금 실제로 공무원 우리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이렇게 공사할 수 있어요? 그냥 경호처 간부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시의 간부 정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은 대부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강 크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물론 강 큰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대통령 관저를 증축하고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어떤 공무원이 강 크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또 사람들이 많이 쉬쉬하는 이유가 진짜 말단 공무원들 다칠까 봐 예. 쉬쉬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더 드러나줘야 되고 오히려 여기서 지금 관여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좀 사실을 얘기하고 제보를 하고 폭로를 하고 나와줘야 됩니다. 자, 중공검사는 조작을 했어 아예. 공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이거는.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잖아요. 근데 관저 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원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식으로 써져 있냐면 관저 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부 소홀한 점도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사실 소홀한 점 그 관저 이전을 그럼 왜 급박하게 한 건데요? 그것부터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감사원도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씨의 어떤 잘못은 이렇게 많이 쉴드치기 위해서 참 애썼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네. 김건희의 진술이 없었다, 미스터리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완전히 개판됐어요. 지금 개판. 거기다가 이제 이 공사를 통해서 돈 벌 기회였던 사람들 지인 땅도 팔아주면서 와 경호처 간부 브로커 업체 대표 퇴직 선배가 짜고 지인 땅까지 팔아주면서 뒷돈 받고 근데 이 경호처 간부는 진짜 이 비부장님 이 비부장님 양심선언 좀 하셔요. 본인이 다 책임지고 지금 파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이중마루 뭐 이런 공사대금 부풀리기 퇴직 직원의 그 강원도 평창 소재 임야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경호청사 이전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고가 매입을 요구하고 그래 이 짓은 본인이 했을 수도 있어 본인이 힘이 있을 때 근데 이런 공사 자체를 명령한 것이 더 큰 불법이에요 양심선언 해 어차피 죽는데 그런데 바로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바로 구속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빨리 빨리 양심선언해 그럴까봐 지금 바로 구속을 해버렸어 여기 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 브로커 구속 이러면 여기서부터 뭐 이제 들어가는지 아시죠 검찰에 조작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회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형량.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야 이렇게 대충 꼬리자는데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하고 이건 다 네 책임으로 하고 그러면 집행유예 내줄게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판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위에서 더 말씀하셨다시피 예, 누군가가 진두지휘 아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둘 다 문제죠. 솔직히 그 업체한테 이 땅을 갖다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업체를 갖다 추천을 갖다 했다거나 이런 식의 그 작업을 한 사람이 네. 거기에 더 위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업체한테 땅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의 소원수리가 아니라 윗사람의 소원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경호처장이었던 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이거 감사 결과 미리 알고 국방부로 튀게 한 거 아니야? 그랬을 개연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국민감사 청구 심사 내용이요. 네. 원래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 이전할 때 이제 비용이 처음부터 좀 잘못 책정돼 있고 불법성이나 재정 사실 재정 굉장히 낭비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도 그 이제 청구할 때 의혹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거 너무 확실한 낭비 같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낭비라든지 그리고 2023년도 예산 편성 과정도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이 도대체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는지 이거 불법적인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내용들도 다 감사를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기각되고 각하됐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절반이야. 반쪽에 네. 감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반의 반쪽짜리였다고 보여지는데 반쪽짜리.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해야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누구보다도 지금 김건희 씨를 조사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데 역시나 또 김건희 씨는 조사를 받지 않았고 뭐 마포대교 가가지고 또 무슨 뭐 화보 찍고 왔던데요. 네. 이게 그러면서 뭐 극단적 선택이 없도록 뭐 이런 뭐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말 소름 끼쳤던 게 지금 본인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인권위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김건희의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추미애 그 의원이 얘기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가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된다. 이렇게 여론들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 김건희는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기소는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찰 범죄 혐의군 그림에 세 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정말 범죄의 아예 공조 자체, 방조가 아니라 공모 자체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네. 서울 고등법원에서 선고 자료 이거 어제 뉴탐사에서 정말 한 시간 넘게 네. 설명을 하시던데 이 사실은 핵심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빨리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자 피고인들이 네네. 이종호죠, 얘가.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호. 3번이 김기현 씨. 네. 그니까, 1차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사람이 이제 김기현이고, 2차 때가 이종호 씨 맞죠? 제가 좀 헷갈리는데, 네. 맞죠? 네. 네. 근데. 이정필. 네. 네. 권오수. 아, 김기현이랑 이정필이 이제 주포로 활동했던 네, 사람들이고, 네. 네. 그리고 이 손건땡이라고 하는 분이 전주였던 네, 거. 맞습니다. 이분이 원심에서는 이제 무죄 선고가 나왔었는데 징역 6월 나왔어요. 네. 6월도 가벼워요, 사실. 6월도 가벼운 겁니다, 이건. 경제 범죄가 더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갖다가 겪게 되는데 자, 그걸 갖다 이렇게 또 한눈에 보게끔 했어요. 네. 비교해 보게. 보세요. 손건땡 단지 전주였을 뿐인데 6월에 집행유예 1년 나왔으면 최소한 최은순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 김건희는 이거보다 훨씬 세요. 그러니까 이종우와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공모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까? 2년 집행유예 3년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손모 씨 같은 경우는 그 시세 차익으로 얻은 수익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23억 원을 시세 차익을 얻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마이너스였어요. 하지만 김건희 씨는 지금 확실한 이익을 챙긴 거예요. 이 부당 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바로 김건희죠. 권오수보다도 더 많이 벌었다. 그렇죠. 아, 권오수도 많이 벌었네요. 와. 81억 3,600이네. 권오수가 81억 3,600으로 제일 많이 벌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네. 김건희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권오수가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는 뭐야 11억 11억이죠? 네. 아니 11억이 아니라 이게 1억 1000이다. 지금 이게 저기가
네. 1억 천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창섬유 대표도 9억 4천밖에 못 벌었어요. 23억을 번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1심과 2심에 기소조차 안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비교해보세요. 그림으로. 돈 벌기 장난이네 저것들은. 맞아요. 이러면 못하라고 어렵게 일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주가 조작만 하면 되는 거지.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참 그렇죠. 김건희 씨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다들 쩔쩔맬까. 그러니까. 네. 당장 김건희를 사실은 구속해서 이 그 증거 인멸을 더 이상 못하게 하면서 여죄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맞다. 그렇기 전에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된다 생각합니다.